네, 하이닉스 반도체 김종갑 대표님의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요즘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계도 큰 불황을 겪고 있는데요. 아, 2015년 반도체 강국 2위로 도약한다는 생각을 하면 이 불황이 위기로, 위기를 또 기회로 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 김종갑 대표님께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앞쪽에 계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2학년 다니고 있는 유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27인데요. 저는 원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가 자퇴를 하고 수능을 치고 다시 2학교에 들어왔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취업에 관심이 생기는데 이제 국내 회사에서 나이 많은 학생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면 29이고 1년을 휴학하면 30이 되는데 그 CEO님께서는 이제 저 같은 학생들을 이제 신입사원 채용 때 면접을 보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좋아하지 않을 때 제가 어떤 전략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취업에 도움이 될지 왜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영민 학생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물론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적성이 좀 안 맞은 점은 있었는지 몰라도 아마도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한 이제 경험을 쌓고 또 화학을 전공하게 되신 것 같아서 아마 컴퓨터 공학은 어디를 가도 아마 그게 소용없는 직장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전문성을 아주 확실히 잘 기르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누구하고 경쟁해도 자신 있다 하는 거를 물론 갖추신 다음에 컴퓨터 공학에서 과거에서 하신 그러한 경험도 조직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회사 생활에서 상당히 도움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잘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고 인생으로서도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좀 잘 적극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이든 기업이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패자부활전이 반드시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뭐 유영민 학생이 결코 패자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다소 한쪽으로 이렇게 조금 다른 길을 갔다가 그러나 또 수능을 봐서 다시 화학과를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용기가 오히려 아마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또 평가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뭐 지금 현재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 계신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미래의 CEO를 꿈꾸신다고 해도 사실은 취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계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취업을 준비했고 지금 취업이 된 상황인데요. 솔직히 이번 취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경기가 다가오면서 취업이 더욱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준비를 해야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점이 있으신지 또 이런 직원은 반드시 뽑겠다. 이런 신입사원은 반드시 뽑겠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취업을 이미 이제 하신 분으로서는, 물론 그 직장이,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금은 그런 점에서 평생 고용제도가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전통으로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달라질 겁니다. 일단은 자기 분야에 취업이 되신데 최선을 다하시고 만약에 거기서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또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잡 모빌리티가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 나라야 됩니다. 물론 뭐 한 곳에 있어서 축적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 곳에 있어서 물이 돌지 않아서 썩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경력 사원들을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영향이 안 된다면 바깥에서 고수를 영입도 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영입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하여튼 직장 가지신데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는 약간의 순환은 있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취업이 좀 잘 안 되죠 요새. 그런데 너무 꼭 대기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는데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은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도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저는 중소기업도 자기가 맞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가셔서 오히려 영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렵지만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EBS CEO 특강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종갑 대표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은 30분 또는 길면 1시간 정도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마련해둔 치즈를 누가 가져갔을까? 라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결코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없어진 치즈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 하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